그만 가라. 난 뭐랄까 대안 같은 거지. 모든 건 보기 나름이지. 육신은 변덕스럽지. 힘은 영원하다.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. 흥미롭군. 정말 흥미로워. 조심해라. 난 너의 이해를 넘어선 힘을 다룬다. 그래, 내겐 진짜 이름이 있다. 너와는 상관없지만. 그걸 입 밖에 냈다간 수천의 공허 차원문이 찢기듯 열리고 달갑자는 손님들이 기어들어와 과거의 빚을 회수하려 들겠지. 하지만 나무쪼록 현실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이 보고 싶다면 내 이름을 계속 물어봐라. 힌트를 주지. 힘이 담긴 고대 단어다. 그걸 네 귀에 속삭이면 이 머리는 광기로 가득 차겠지. 그래도 관심 있나? 우아하니 총독을 만났군. 그걸 알아내려 왔지 않나? 따라와라, 가능하다면. 그래, 윈드러너. 어떻게 생각하지? 이쪽이다. 아, 때 맞춰왔군, 육신이여. 준비해라, 알레리아. 네 친구가 놈의 주의를 끌 테니. 기분이 어떤가? 기억해라. 자아를 잃지 않으면 힘은 네 것이다. 네가 힘에 먹히지 않는다. 그래, 저 표본이면 되겠군. 뭐, 그건 언젠가 말해줄지도 모르지. 그때까진 네 앞길을 지켜보고 있겠다. 성미가 급하구나. 건너편에서 네가 찾는 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. 과연 네가 가능할까? 그 장식품을 달고? 내 족속들은 영리한 만큼 성실하기도 하지. 습격 거점을 다시 한번 쓸어버려야겠구나. 네 할 일은 어련히 알 테지. 너희 육신의 소유자들을 계속 무시하는 저들이 재밌지 않나? 당연히 네 짱이야기다. 그런 네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지? 이건 신뢰의 문제가 아니다. 네 곁에 빛이 그리 밝게 빛나는데 어떻게 어둠을 받아들인다는 거지? 내 종족이 이곳을 더 빠르게 어둠에 물들이게 하려고 작정한 듯하군. 그들을 막아라. 막지 않아도 좋지만. 공허는 어떤 방법으로든 원하는 것을 쟁취할 테니. 뻔하지 않나? 한 번 속으면 속인 놈 잘못이지만 두 번 속으면. 공허는 반쪽짜리 진실만을 보여준다. 자신의 본능을 믿어라. 싸워라, 저주받을 것. 상을 챙겨라, 육신이야. 알레리아에게 내가 가지. 안신의 심장이라. 이건 한낱 보상을 넘어선다, 알레리아. 가져가라. 그러면 네 운명에 한 발짝 가까워질 거다. 당분간 안녕이군. 이 얼마나 부지런한 존재들인가. 처치해야 하는 게 안타깝군. 저들의 계획을 망치면 모두에게 이득이다. 그리고 저 사령관은 내게 특별히 필요한 걸 가지고 있군. 나와 지팡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치워줘서 고맙다, 영웅들이여. 좋아, 딱 맞아. 저들의 총독은 사원의 입구 근처에서 빌빌거리며 침입을 시도하고 있을 거다. 그를 제거하면 우리가 대신 들어갈 기회가 생길 거다. 놈을 처리하면 내가 길을 열어주도록 하지.
그래, 나루다. 들어가도록 하지. 알레리아, 배운 걸 사용해서 길을 열도록 해라. 집중해라. 훈련받았던 걸 기억해. 나루가 이렇게 공허에 빠져드는 건 흔치 않다. 필멸자들이 개입하면 이런 일들이 생기곤 하지. 이리도 흥미로운 상황이라니. 허나 사색은 미뤄두지. 이 존재는 죽어야 한다. 공허는 변화와 변신의 힘이지. 어둠은 유동적이며 끊임없이 움직인다. 넌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, 알레리아. 넌 선택을 해야 하고 그에 따라 대가를 치러야 한다. 저것의 정수를 지배해라, 알레리아 윈드러너. 그 혼돈을 쟁취해라. 그녀의 어둠을 소유해라, 알레리아. 훈련받은 대로 해. 차원문의 힘을 착취해라. 나루의 약점은 너의 힘이 된다. 차원문의 힘을 지배해라, 알레리아. 너의 무기가 될 거다. 살아남았군. 흥미로워. 기분이 어떤가? 넌 공허를 무기로 삼는 방법을 알려달라 했지. 이제 그 무기는 너다. 너무 마음만 앞서지는 말자고. 새로운 힘의 한계를 시험해보도록 하지. 따라와라.